회장님 모션팩 게임을 즐기려면 리얼 모드, 생존 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전 이동하다 보면 피곤해가 이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침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낭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한번 잠을 자 보도록 하죠. 잠을 자면 바로 휴식 시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한 그런 모션을 좀 즐기고 싶다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죠. 잠을 잘때 이렇게 눕는 모습이 있거나 일어나는 모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더 리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게임에 보면 여러 가지 잠자는 도구가 있죠. 앞전에 본것 같이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생존 물품에 보면은 여행을 할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울퉁불퉁 잠자리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잠을 잘 수가 있겠죠. 현재 나타났네요. 좀 시간이 좀 걸리나요? 여기서 2키를 누르면은 여기에 놓기 이것을 선택했고 다가가가지고 E키를 누르면 잠자기, 눕기, 앉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눕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모션을 취하면은 더 리얼한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울퉁불퉁 잠자리 요거는 모션이 제공되네요. 자, 여기서 E키를 누르고 일어나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침대를 다시 수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여행을 출발하면 되는데, 현재 이 침대에서는 이제 모션을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있는데요. 보통 여관 같은 데 가면 그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마법에 보면 물체 창조라는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게임을 하다보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침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기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잠자리 침대 E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모션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아쉬운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잠자리 이제 모션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이제 필요하냐면 바로 요런 이제 모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토 베드라고 하고 캡코 베드 엑시트라는 요두 가지 모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 이제 모션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모션을 지원해 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고토 베드라 가면, 넥서스 홈페이지 가면, 요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수 있도록 모션을 취해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리얼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근데, 고토 베드라는 모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면, 사람이 좀 천천히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귀찮다. 그렇게 생각되면, 요것도 같이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퀵커 베드의 엑시트라는 요 모드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NPC는 더 빨리 침대에서 나옵니다. 즉 일어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두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버전에는 첫 번째 잠잘 때 눕는 모션, 이것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운로드 받아가 설치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요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드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잠자리 모션이 없는데, 뭐 이거 빨리 일어나는 이 모션 이거 설치해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미리 예전에 사용하던 거, 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있어요. 잠자기 모션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걸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게임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하기 전에, 앞전에 그 모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제해 볼게요. 자, 요거 체크를 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게임을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되면은 잠자기 모션을 취할 수 있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겠죠. 네, 현재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자, 게임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모드 설치 후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체인 들어가가지고 한번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자, 잠을 자니까 앞전에와 달리 잠을 자는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리얼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빠르게 게임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운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려면 이게 방향키를 앞쪽으로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뭐 W 키나 S 키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일어나니까 좀더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그 마법을 사용했잖아요. 물체 창조라는 마법을 이용했는데, 보통 여관에 들어가면 이제 침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E키를 눌러가지고 잠을 자면 되겠죠. E키 누르자마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좀잘못 찾네요. 자, 이거는 침대를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좀 기다리니까 해제되네요. 자, 이렇게 옆으로 와가지고 다시 모션을 취해볼게요. 자, 현재 잠을 자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볼키로 눌러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오작동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잠을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이제 전선 작동하네요. 마우스 볼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볼 버튼을 굴러버리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제 누워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요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다소해 보일 수도 있고, 또더 리얼하게 즐기고 싶다면 뭐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전에 두 가지 모드를 소개했잖아요. 잠잘 때 모션하고 일어날 때 이제 모션이 있는데, 그 일어날 때 이제 모션을 이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면장님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가지고 게임을 다시 종료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에 게임을 다시 실행을 해놨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울퉁불퉁 잠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잠을 자 보도록 하죠. 자, 잠자는 모션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여기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잠자리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마법 쪽을 이용해 볼게요. 물체 처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선택하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으로 이동해가 잠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상태로 크기로 이제 보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자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키를, 여기서 이 키를 누르면 안 되겠죠. W 키는 S 키를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일어난다. 좀 그 차이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청 빠르게 일어나네요. 다시 잠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여기서 E키를 누르면 되겠죠. E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정해주고, 이제 잠을 자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 보도록 하죠. 현재 이게 마법 침대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W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앞전에 이제 모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울퉁 불퉁 잠자리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 설치해 주도록 하죠. 자, 여기 높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E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또 E키를 누르면 되겠죠. 자, 눕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현재 이 잠자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심사하게를 선택하고 물건을 챙겨야 되겠죠. 모드를 한 두 개, 잠자기 모션을 한번 설치해 봤는데요.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